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정재현 대표가 제시한 종목입니다. 바로 바이넥스였는데요. 바이넥스를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을 하면서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가 오늘 시초가 15,830원에 접근할 수 있었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했는데요. 자, 오늘 주가 흐름 어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아쉽지만 오늘은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2% 넘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 잘 고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한번 오히려 좀 저가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인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양질의 종목을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이벤트만 잘 넘기게 된다면 시장은 연말까지는 큰 이슈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수 상승과 연동된 종목 중에 하나인 증권 섹터에서 미래에셋증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꾸준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PF 관련된 손실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주환원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자사주가 무려 35%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5월 말, 6월부터는 이런 자사주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이 예상되면서 자사주 소각 등 소각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밝힐 예정이지만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로 주가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포함해서 실적 그 PER이라든지 PBR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증권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시작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주도 좀 봐야 된다. 뭐 금융지주나 보험주도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증권주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9,000원,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 6,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증권, 증권주의 탑으로 한번 골라보고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